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보고 계신 2세대 K7인데요. 1세대 대비해서 얼마나 좀 차가 많이 발전했을지 궁금하긴 한데, 사실 뭐 운동 성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모델은 아니지만, 그 1세대 때 2009년도쯤에 그 아이리스 드라마를 통해서 멋지게 데뷔했던, 그리고 약간 오피러스 때 대비 좀 멋진 스포티함을 나타냈던 1세대 K7,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이게 날카롭게 생긴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K7에 대한 제대로 된 운동 성능 위주의 시승기가 너무 없어서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랜저 때도 이 차에 디젤 엔진이 2.2가 R엔진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2 R엔진에 전륜 기반 8단 미션이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많이 궁금해요. 제가 후륜 기반의 그거는 8단 미션은 뭐 제네시스나 에쿠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이 차에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전륜 기반 8단 미션, 그리고 거기에 2.2 R엔진 그 조합이, 그리고 K7이라는 그 차와 어떤 궁합을 한번 나타낼지는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한번 조금 있다가 열심히 달리면서 한번 어떤 느낌을 전해주는지는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2.2 디젤이 들어간 K7 엔진룸인데요. 사실 뭐 달리기 성능 위주의 차도 아니라서 크게 설명드릴 부분들은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죠. 지금 스트럿타워 기준으로 전혀 스트럿타워에 걸리지 않는 엔진 배치, 정반대 저희가 원하는 어떤 안쪽으로 오디오 무게 배분을 위한 그런 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정을 하고 엔진을 앞으로 빼내서 내부 공간을 뽑아내기 위한 세팅이 아닌가. 뭐 이거 자체가 뭐 멍청하다 바보 같다라기보다는 이 차의 세팅이 운동 성능을 포기하는 만큼 실내 공간을 많이 뽑아내기 위한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한 만큼 운동 성능은 손해를 보지만 실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또 뭐 따로 욕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특이한 거는 터보가 바로 보여요. 예, 잘못 만지면 큰일 날 것 같고요. 그리고 2.2 디젤 R엔진인데 안에 공간은 좀 남아있고, 원래 이쪽에 앞쪽에 서스펜션하고 그쪽에 뭐 안티롤바랑 같은 말 좀 짧게 설명해 드려봤는데,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지나가고, 앞쪽에 그 근처로 보통 이 조향 시스템이 지나가면은 거기에 모터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 차가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향 시스템이 CMDPS가 들어가 있어서, 모터가 이 대시보드 근처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그냥 오히려 특이사항이라면 엔진이 앞으로 빠져있다,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못생겨진 것 같아요. 예전 K7이 좀 더 이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피터 형님께서 멋지게 디자인을 해줘서 이쪽에 뭐 엣지가 좀 들어간 이런 특이한 거 말고는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옆에서 보시면 이 옵션 같은 경우는 17인치인데, 저는 2.2 R엔진이면 17인치가 오히려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경쾌한 걸 좋아해서 낮은 좀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한번 보면은, 이 디자인 설명은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K7이 워낙 대중적인 차라서. 그냥 보시면 요즘에 기아가 좀 잘하고 있는 게 핸들 디자인이 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이것도 여러분들 낚이시면 안 돼요. 이거 실이 아닙니다. 우레탄 찍어냈습니다. 이거 K5도 지금 이랬었는데 우레탄을 찍어낸 거. 그리고 핸들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핸들은. 그리고 요것도 실을 내가 뽑아낼 건데, 이거를 실이 안 뽑혀요. 우레탄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근데 뭐 보기엔 이쁘고, K7인데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의외로 약간 도톰해요. 특히 요런 데도 그렇고 약간 도톰해서 핸들은 너무 이쁘다. 실내는 그냥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쁜 것 같아요. 실내도 이쁘고, 뭐 전자식 기어 셀렉터 레버는 아니지만 안에 수납 공간 뭐 충분히 넓고요. 뭐 옵션도 요즘 아반떼만 돼도 뭐 거의 수입차 뺨치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차도 뭐 오토홀드 드라이버 모드로 스포츠 모드로 고를 수 있고요. 화려합니다. 안에 충분히 넓고 시트는 완전히 거의 뭐 쇼파죠, 쇼파. 럼버 서포터도 충분히 돼 있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LED. 하, 요즘에 이런 거 LED 그냥 넣어주네요. LED야. 예전 때 이런 거 없었는데 LED도 넣어줘서 좋고. 그리고 과연 아 이건 LED 아니네. 이거는 그냥 담아, 100원짜리 담아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좋은 거는 예전에 우리 2000년대 초중반 아반 때만 돼도 이런 게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닫으면 꺼지잖아요. 열면 켜지고.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도 닫으면 꺼지고 열면 켜져요. 이게 뭐 별거냐 하시겠는데 요즘에 소나타나 산타페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이거 연 다음에 굳이 이걸 눌러야 되고 이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요. 이런 원가 절감을 좀 줄인 부분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프로토 윈도우 안 넣어준 거는 좀 아쉽고요. 수입차에서는 이런 거 그냥 기본 넣어주는데 전면은 앞에 옆유리는 이중 접합 들어가 있고요. 뒤에 옆유리는 그냥 하나짜리 유리. 뭐 그전 때 마세라티 기블리도 그렇게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차의 어떻게 보면 핵심? 제가 앞 시트를 제가 일부러 맞춰놨어요. 저한테 맞게. 뒤에 운동장입니다. 그냥 보이시죠? 뭐 제 키가 좀 작기도 하지만 뭐 레그룸을 주먹으로 재나요 보통? 이거 주먹으로 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레그룸 이 정도. 이게 지금 맞춰놓은 상태예요. 약간 저한테 맞춰놓은 건데 뒤에 뭐 헤드룸도 그렇고 충분하고요. 그럼 특징이면 이쪽 옆에 있는 이 실내등이 파노라마 선루프로 인해서 이쪽에 위치하던 실내등이 양쪽으로 갔는데 양쪽에 LED예요. 이건 좋은 것 같고. 이 헤드레스트랑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거 뒷좌석에서 되게 중요한 게 레그룸보다는 뒷좌석 등받이 각도거든요. 등받이 각도가 충분히 뒤로 눕혀져 있어야 편한데 뒤로 충분히 눕혀져 있어요. 에쿠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뒷좌석이 충분히 제껴져 있어서 레그룸뿐만 아니라 뒤에가 이렇게 좀 뒤로 제껴져서 특히나 엉덩이를 조금만 빼면 너무너무 편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뒷좌석은 K7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사이즈는 똑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지금 뒤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스포티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약간 전면부는 봐줄만한데 아 뒤에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트렁크 여는 거는 이쪽에 버튼이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뭐 K7의 디자인을 제가 자세히 판단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피터 형이 멋있게 그려줬으니까 세계 3대 디자인 거장 우리 피터 슈라이 형님께서 그려준 디자인 그냥 요 정도 평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원입니다. 지금은 2세대로 지난 K7을 제가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 모델이고요. 2.2 디젤 모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R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R 엔진은 2.0하고 2.2 두 가지가 있는데 엄청 많이 쓰이죠. 특히 2.0 같은 경우는 뭐 투싼 스포티지부터 시작해서 산타페까지도 쓰이고요. 별의별 군데 다 쓰이는데 지금 이건 2.2고 2.2는 맥스 크루즈랑 산타페 뭐 카니발 같은 데도 다 들어가는 2.2 4기통 디젤인데 지금 출력은 매뉴얼상에 202마력에 45토크 뭐 부족하지도 않고 뭐 넘치지도 않은 그 정도 성능. 지금 밟아보면 그냥 딱 200마력에 45토크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차 K7이라는 차 자체 세팅이 그렇게 막 스포티하거나 특히나 이 트랜스미션이 엄청 스포티함을 도와주는 미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 딱 200마력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저는 2세대 이 모델이 되게 궁금했어요. 1세대 기억나시죠? 처음 출시했을 때 그 판매 들어가기 전에 아이리스에서 이병헌이 먼저 타고 나왔잖아요. 기아가 먼저 아이리스 드라마를 통해서 공개해갖고 전 그때 그 센세이션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스포티한 세단, 특히 그 면발광 헤드라이트 주변에 면발광 들어간 거 보고 야 진짜 디자인 쩐다. 역시 우리 피터 영화가 대박이구나. 또 피터 영화 하면은 또 저희
그 피터 형아가 죽어가던 기아를 또 살렸잖아요, 디자인으로. 오죽했으면은 디자인의 기아라는 그 슬로건이 생길 만큼 기아를 디자인으로 일으키신 분인데, 그 피터 형이 그려낸 1세대 K7 정말, 또 그 뒤에 그려낸 2009년도에 1세대가 나왔었고요. 2009년 1세대 이후에 2010년도에 K5, 정말 피터 형의 팬들이 생길 만큼,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터 형을 팬으로 여길 만큼 정말 직선의 미학과 단순함의 미학을 철학으로 그려낸. 그래서 지금 2세대 K7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직선의 미학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녹아 있는 거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피터 형을 통해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1세대만큼의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충격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2세대 K7이 여타의 그런 매체들에서 제대로 된 시승기가 없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승기가 없고 저만 제대로 된 시승기를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믿을 만한 시승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2차를 안 하셨더라고요. 오토해 김기해 PD님 글 또 안 하셨고, 이 기아 K7을. 그리고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 기자님 대단하시죠. 그분 거에선 하긴 했는데, 그분 거에서는 이 운동 성능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빼셨더라고요. 전 이해합니다, 왜 빼셨는지. 그리고 나머지 그런 여차의 매체들에서는 이 운동 성능이 그냥 좋다. 근데 그분들 거 아시죠? 못 믿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차를 받아서 시승기를 쓰는데, 어떻게 그걸 까겠어요? 깔 수가 없지. 까면 차 주나?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차 줬는데, 호텔로 불러갖고 런칭쇼 하면서 비싼 스테이크 먹여가면서, 너무 내가 이런 말 입장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그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특히 노멀하지 않는 이 2.2 디젤이 들어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2.2 디젤이 들어간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엔진 라인업이 2.4 GDI 아시죠? 2.4 직분사 엔진. 그 아주 많은 그랜저 HG 보면은 거의 다 2.4잖아요. 그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3.0 직분사인데, 이거는 3.0은 렌트카 버전 LPG만 존재하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3.3 람다 엔진 들어간 거 V6 있고요. 그리고 이거 4기통 디젤 2.2 R엔진 있고요. 그래서 렌트카 빼면 3개예요. 2.4, 2.2 디젤, 2.4 휘발유, 3.3 휘발유 3가지인데, 1세대 K7에서 3.5 MPI 엔진 290마력 기억나시죠? 아, 그게 제로백을 6초대를 끊으면서 거의 뭐 국민 스포츠 세단으로서 정말 저는 그 충격이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328i한테 지더라고요. 328i랑 K7 3.5랑 하니까 328i는 245마력이고 K7 3.5는 290마력인데 그냥 관리더라고요. 완전히 빠염 전 구간. 세월은 이길 수 없죠. 다운사이징 2000cc 터보한테 3.5 자연흡기가.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중량이 1650kg 정도 돼서 생각만큼 무겁진 않아요. 지금 그랜저급이기 때문에 뒷좌석 엄청 넓거든요. 그러면 이 차 대충 봤을 때 1750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1650. 보통 1650이면 소나타도 무거운 애들은 1600kg가 넘거든요. 그리고 소나타 중에서 가벼운 애들이 1500대에 위치하니까, 아반떼야 1300대지만 거기에 비하면 무겁지만, 지금 차 크기를 봤을 때는 거기에 비해서 무겁진 않고요. 그리고 2.2 R엔진이 지금 디젤, 아까 말씀드린 엔진은 엔진 라인업에서 디젤 엔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디젤 엔진을 원래 투입을 안 하다가 기아가 K7 그랜저에도 디젤 엔진을 투입한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서 판매량을 넓히기 위한 것도 있고, 그 수입차들을 보면 디젤 엔진이 너무 잘 나가니까 520D, 320D 난리 나고, Q50도 2.2 디젤 엄청 팔리고 난리가 나니까, 현대 기아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디젤을 투입했는데,
그럼 경쟁 모델 한번 볼까요? 오이공대 한번 볼게요. 오이공대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착학이나 여러모로 보면 충분히 경쟁이 되거든요. 구동 방식은 다르지만 오이공대가요 한국에는 안 들어오지만 518D, 20D, 25D, 30D 까지는 싱글 터보고요. 35D 트윈 터보고요. 550D, M550D 트리플 터보입니다. BM은 이렇게 다양한 엔진을 통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 이렇게 넓혀주고 있는데 기아는 이제서야 넣어주려고 넣어준 게 아니라 차가 안 팔리고 수입차가 너무 팔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넣어준 이 디젤 엔진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서야 넣어준 것도 아쉽고 디젤 엔진도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쉽고요. 정말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했다면 1.7 디젤이랑 뭐 이 차에 힘이 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타시면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연비 좋고 1.7 디젤이나 3.0 S 엔진 같은 것도 디젤 엔진으로 넣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왜 수입차들은 그렇게 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잘 해주는데 국산차는 그런 면에서 부족할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네, 지금 좀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그 R엔진 뭐 따로 설명드릴 거는 없죠. 근데 특징은 반응이 겁나 느립니다. 레스폰스가 되게 느려요. 이거 뭐 국산차들의 특징인데 이게 수입사는요 보면 BM 엔진 뭐 N47 뭐 B47 다 그렇고요. 20D 엔진부터 30D 엔진까지 레스폰스가 정말 빨라요. 그래갖고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파킹해 놓고 시동 건 다음에 악셀을 이렇게 밟아보잖아요. 그 악셀을 밟는 족족 마치 가솔린 엔진이냐 RPM 바늘의 반응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운동 성능 세팅이 아닌 2.0 TDI 150마력짜리 이번에 7세대 골프 있죠. 그것도 밟아보면 이 레스폰스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전 재미를 받쳐주기도 하고 그런 건 되게 좋은데 국산차는 이 R엔진 반응이 되게 느려요. 부드럽게 운행을 하실 땐 당연히 못 느끼는데 정차하고 악셀 밟아보면요 밟고 그러니까 정차 상태에서 풀악셀 딱 밟잖아요. 1초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러고서 악셀 띄고 바늘 내려올 때 다시 밟으면 뒤늦게 올라가고 반응이 너무 느려요. R엔진의 그런 느린 레스폰스는 아무리 디젤 엔진이라지만 타사들은 그렇게 잘 해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미션 지금 전륜 기반 8단 미션 처음 들어갔잖아요. 아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냥 6단이 8단 됐어요. 플래니터리 기어가 한 덩어리 더 들어갔을 뿐 뭐 없습니다. 유성 기어를 하나 그 토크 컨버터 방식은 항상 그 유성 기어가 들어가잖아요. 플래니터리 기어라고 그 가운데 선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플래닛 기어가 있고 링 기어가 있는 이 유성 기어가 하나가 단 두 개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륜 기반 6단 현대가 많이 쓰는 그 6단 미션은 이 팩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네 개를 넣어놨다 끝. 8단 미션 100km 주행할 때 그 RPM이 더 낮다. 그래서 연비에서 오는 이점은 되게 좋은데 그냥 변속 속도만 보면 정말 느립니다. 6단보다도 조금 느린 느낌? 너무 아쉬워요. 그거는 아쉽고 변속 때 충격은 전혀 없고 그냥 부드럽습니다. 이거 6단인지 8단인지 그냥 편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미션에 대해서 제가 뭐 8단 최초 적용이라는데 전륜 기반 가속 성능에서 이점이 있지 않겠냐 단타로 끌어내니까 제가 봤을 때 후발에서는 후발에서도 RPM을 계속 높게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단 4000 RPM 하고 이제 변속이 돼서 7단 올라가면서 이게 RPM이 내려갈 때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다단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그거 이외에는 그래서 그 연비적인 이점 이외에는 어떤 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00km 놓고 다니면 1500rpm 밑에서 논다는 거 거의 지금 볼까요?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 8단이 물리면 거의 뭐 1500? 이건 좋아요. 고속 주행할 때
RPM이 노는 동네는 BM의 8단과 큰 차이가 없다. 그거 말고는 큰 장점은 없는 미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드러운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근데 변속 속도가 좀 느려서 굳이 매뉴얼 모드 이렇게 옮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패들은 지금 이 차이는 없거든요. 패들은 없는데 패들 있어도 사실 변속이 워낙에 느려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변속기는 기존의 현대 기아가 사용하던 6단 미션이 8단이 됐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좀 특이한 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로 누르면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에코, 심지어 네 가지를 제공하는데, 스포츠 모드 놓으면은 뭐가 변하냐. 기존의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를 넣어도 어떤 변화가 일절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 놓으면 바로 단을 하나 떨굽니다. 예를 들어 3단으로 가고 있으면 2단 갖고 RPM을 2000m로 떨구질 않아요. 그거 너무 좋. 그거는 뭐 제대로 된 스포츠 모드는 아니지만 적어도 RPM이 변한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뭐 엔진 반응까지 스포티하게 변하고 차가 뭐 스포티하게 변했다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스포츠 모드 아니더라도 컴포트 모드에서 제가 트랜스미션을 변속기를 그냥 매뉴얼로 빼갖고 단 내려서 고RPM 유지하면 그게 똑같은 스포츠 모드예요. 하지만 기존의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를 놔도 그 어떤 변화도 되게 없었는데 적어도 RPM이 변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뭐 서스펜션이 딱딱해지느냐? 절대 아니죠. 아, 서스펜션이 무슨 그 전자적으로 가변적인 댐퍼가 있어야 뭘 변하든가 할 텐데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차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이 드라이브 셀렉터 모드는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 뭐 안 넣으면은 안 넣어준다고 뭐라 하고 넣어주면 넣어준다고 뭐라 하고 하니까 적어도 뭐 에코 모드는 될 수 있는 한 낮은 RPM을 유지하는 모드고 그냥 컴포트 모드는 넣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스포츠 모드를 넣고 다니지 않을까는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엔진이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은데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RPM을 높게 유지하니까 차가 너무 시끄러워져요.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불편해서 스포츠 모드 넣고 못 다닐 것 같아요. 저는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해보려고 스포츠 모드를 넣고 계속 운영을 해봤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R엔진이 진동도 있고요, 소음도 있습니다. 혹여나 현대 기아가 디젤 엔진을 그랜저에 넣어줬기 때문에 소나타, 산타페, 스포티지, 투싼 그런데 들어가는 엔진보다 차량보다 방음을 더 해줘서 더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4기통은요 4기통이에요 조용한 디젤 엔진은 그나마 6기통이지 절대 안 됩니다. 정차했을 때 진동 확실히 들어오고요. 특히 외부에서 들으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단박에. 혹여나 어떤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디젤 엔진이 뭐 정숙성이 수준급이다 그런 표현을 뭐 쓰기도 하는데 시승해보세요. 믿지 마세요. 4기통은 4기통이에요. 4기통 디젤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차가 뭐 그 출고하고 방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방음도 하지 마세요. 뭐 이거 그냥 호박에 줄 긋는 거지 여기다 방음할 돈 아껴서 빨리 돈 모아서 전 6기통 넘어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엔진 소음 진동도 꽤 있고요. 변속기는 8단으로 해준 거는 좋죠. 근데 변속 속도 느린 거는 너무 아쉽고 자 그러면 운동 성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핸들링이 어떠냐 말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차는 전자식 조향 시스템 현대기아 말로 MDPS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MDPS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카테고리로 보면 뭐 C타입이 있고 R타입이 있는데요. C타입은 그 모터가 그 앞에 C가 컬럼이거든요. 컬럼에 붙어 있어서 컬럼이라고 하면 잡고 있는 핸들 저 바로 안쪽에 계기판 바로 안쪽에 저쪽에 붙어 있는 걸 C타입이라고 하고요. R타입은 뭐 렉에 붙어 있어요. 뭐 렉 앤 피니언 기어 이래갖고 렉에 붙어 있는데 렉은 어디냐면 저 앞에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를 연결하는 그 타이로드 안쪽에 이렇게 생긴 바가 있어요. 조향장치. 거기에 전동 모터가 붙어 있으면 그게 R타입이에요. 근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C타입,
이 핸들 바로 뒤에 부터가 붙어 있는 CMDPS 같은 경우는 저가형 차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핸들링 성능도 구조적인 특성상 좀 피드백도 떨어지고 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렉에 붙어 있는 이런 타입은 C타입에 비해서 더 고가이고 핸들링 성능도 더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C타입인 경우에도 뭐 듀얼 피니언기에서 DP 같은 타입도 있고요. LF 소나타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벨트 타입도 있고요. 뭐 제네시스나 에쿠스 같은 데서 사용하는데, 근데 뭐가 됐건 그런 세세한 걸 떠나서 크게 보면은 C타입과 R타입이 있는 것 중에 이 차에는 C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C타입은 아반떼에서 끝내거든요. 아반떼까지는 C타입이고 그 위로 소나타부터는 R타입 넣어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K7인데 그랜저급이잖아요. K7이 여기에 C타입을 넣어놨거든요. 아, 별로 안 좋아요. 확실히 직진할 때는 괜찮아요. 뭐 직진 못하냐, 직진 못하고 뭐 안 좋냐. 저 핸들 놓으면은 지금 국도거든요. 직진 잘합니다. 직진 잘하고 핸들을 놔도 직진 너무 잘해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핸들을 돌려보면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그냥 코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 꺾어서 코너를 쭉 돌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다시 핸들을 쭉 펴고 이럴 때는 봐줄만 한데, 뭐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 탈 일은 없겠지만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보면 이질감이 좀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 C타입에 비해서는 개선은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처음에 16비트 쓰다가 32비트로 늘려서 1초에 16번 신호를 주고받다가 32번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제가 초창기 C타입 차를 많이 타봤거든요. 그건 진짜 개쓰레기고, 너무 가격 편인 것 같은데 진짜 별로고요. 이거는 C타입은 좀 낮았냐, 거기에 비해서는 좀 난데, 이거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 아 뭐야 이거 별로예요. 확실히 별로예요. 뒤에가 막 흐르고 난리가 나네 차가. 일단 CMDPS는 분명한 단점이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게 안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 수출형에는 R타입이 들어갑니다. 언제나처럼, 아 진짜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수랑 수출형을 차별을 하나. 근데 이게 수출형 차별이 아니라 기아에서 말하기를 국내 도로 사정상 충분하대요. 그럼 넣어주지, 충분해도 넣어주지. 그걸 뭘 보더러 빼나. 뭐 유럽 도로는 뭐 와인딩 로드고 우리는 뭐 뻥 뚫린 미국 같은 도로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야, 이러다가 이거 이유는 아시죠? 원가 절감이에요. 국내 도로에 적합하면 제네시스랑 에쿠스도 C타입 쓰든가. 아니잖아요. C타입과 R타입은 정확하게 차 급으로 거의 나뉘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그랜저급인 K7에는 R타입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C타입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냐? 사실 C타입, R타입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C타입, R타입이 아니고 현대기아의 MDPS, 즉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의 세팅 능력의 그 능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긴 해요. 그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든 C타입은 탈만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도요타 86 아시죠? 순수 스포츠카, 우리 타쿠미의 도요타 86,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C타입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타봤던 도요타 86은 핸들링이 그렇게 쓰레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더블이 시본이 좋냐 맥퍼슨이 좋냐. 이 차는 맥퍼슨인데 더블이 시본과 맥퍼슨 중에 스포츠 성향은 당연히 더블이 시본이잖아요. 더블이 시본도 개판으로 하면 쓰레기거든요. 근데 맥퍼슨도 3시리즈처럼 BM같이 잘 만드는 애가 만지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스티어링 시스템, 전자식 조향 시스템 EPS도 똑같습니다. 이게 세팅을 잘하면 C타입이라도 불만이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가 그럼 여기에 R타입을 넣어줬으면 해결이 됐냐? No way,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에쿠스하고 타보니까 이거보단 난데 조금 아쉬워요. 저는 빨리 사다가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더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노하우를 습득해서 좀 더 나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쭉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요, 고속 영역까지 막 비벼보고 다 해봤는데,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륜에는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현대 기아 뭐 K7에 토션빔 없을 리는 없고요. 전륜에 맥퍼슨 스트럿, 후륜에 멀티 링크 들어가 있는데 참 그냥 이게 저속에서 약간의 특징은 있어요. 약간의 완전히 막 색깔 없는 건 아니고 약간의 특징은 저속에서는 딱 출발하면 살짝 단단한 느낌? 약간 단단하게 조율을 했나? 싶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잡아 돌리면 댐퍼가 약간 버티는 느낌? 살짝? 어라? K7인데 버티나? 했는데 조금만 더 과격하게 몰거나 고속 영역에서 이렇게 하면 여지없이 서스펜션이 무너지네요. 뭐 무게 배분도 많이 좋지 않고 앞쪽 무게도 많이 쏠려 있고 특히나 이제 2.2 디젤이 얹어져 있다 보니까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그 너무 운동 성능을 저버렸던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뭔가 약간 딱딱하게 해보려는 그런 의도는 조금 느껴져요. 살짝 그런 의도는 살짝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그런대로 살짝 조금만 속력이 올라가면 좀 아쉽고요. 예, 아쉬움을 지울 순 없네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앞바차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K7은 그냥 앞바차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세팅이 너무 뭐 운동 성능을 버린 게 아니냐,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K7 소비자들이 이런 쪽에서 만약에 100분이 사신다고 하면은 이런 운동 성능에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이 많진 않거든요. 다 알고 사시고 그런 쪽에 관심 별로 없으시고 이러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되진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완전히 변화된 2세대 K7의 운동 성능이 좀 궁금했는데 결론은 역시 저희 앞바차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을 드렸던 CMDPS, 이 MDPS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나오고 핸들링도 날카롭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조금 부드럽습니다. 핸들링이 살짝 부드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마제스티 솔루스라는 타이어가 꽂혀져 있는데 솔루스 타이어는 진짜 아쉽네요. 뭐 아시죠? 많이들 사용하시는 타이어니까. 여기서 약간의 아쉬움은 K7도 이 출력이나 컨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수입사들처럼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썸머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줬다면 조금은 더 완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너를 공략하려고 해도 꼭 이 차가 중량은 1650이라서 중량 자체가 잡아 돌리는데 큰 부담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핸들 약간 짜증났고 그 와중에 잡아 돌리니까 댐퍼도 좀 많이 무너지고 서스펜션도 자꾸 노면을 놓치고 그리고 고속에서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니까 특히 고속 영역에서의 직발의 안정감은 쓸만했거든요. 직발에서는 한 160 가서도 직진만 할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핸들을 이렇게 편안한 차선 변경이 아니라 조금 다이나믹하게 핸들을 팍팍 돌려보면 여지없이 뒤에가 멀티링크든 토션빔이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멀티링크에 비해서는 아무리 못 만들어도 토션빔에 비해서는 멀티링크가 좋긴 하지만 이 차의 세팅이나 컨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쉬움은 많이 나오네요. 운동 성능에서. 그리고 급격한 핸들링 앞에 어떤 고속 주행 중에 100에서 120 정도의 주행 중에 앞에 어떤 장애물이 생겨서 회피를 했을 때 뒤에가 무슨 후륜도 아니고 뒤에가 흘러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복합적인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첫째 타이어가 메롱 회피를 딱 하는 순간 뒷타이어 두 개가 저한테 딱 와요. 메롱 완전히 메롱이고 그 메롱은 완전히 메롱이고 죄송합니다. 이 뒤에 멀티링크도 그냥 어떤 테크닉이 들어간 멀티링크냐 전혀 뒤에 딱 밑에 보면 그냥 멀티링크 좌우가 따로 움직인다 그게 전부
그래서 서스펜션에 대한 어떤 완성도도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기대가 좀 있잖아요. 요즘 차 2016년도 1월에 출시한 차니까 요즘 차. 그래서 그리고 이미지가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세대 K7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랜저보다는 K7이 좀 더 스포티함을 약간은 담고 있는 차, 디자인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달려보니까 혹시라도 운동 성능에 관심 있거나 조금 나이 어리신 분들이 이 차를 산다, 함부로 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운동 성능을 이렇게 받아줄 만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요소도 될 수 있는데 저속에서는 나름 괜찮나? 저속에서 막 한 4,50에서 코너 이렇게 돌 때, 좌회전 돌 때 속도 안 줄이고 좀 돌아보니까 차가 뭐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기대를 했는데 약간 2세대로 지나면서 약간 개선된 K7이 전부지 어떤 특이하게 괜찮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방지턱 넘어봐도 아쉽네요. 방지턱 넘는 느낌도 썩 좋진 않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냥 달리기용 차는 원래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 차에 대한 운동 성능에 대한 평가가 너무 없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무게 배분도 아쉽고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조금씩 아쉽네요. 근데 이 아쉽다, 만족스럽다, 스포티하다 이런 형용사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잘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판매 중인 그랜저 HG 같은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낫고요. 이 핸들링, 서스펜션, 뭐 각 파트별로 이 운동 성능만 놓고 봤을 때 한 단계씩 조금씩은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씩은. 근데 이게 어떤 스포티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쉽네요. 그래도 기대 좀 해봤는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속 영역에서 한 120 미만 정도에서는 크게 아쉽진 않았는데 제동거리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반복제동 들어가면 역시나 좀 아쉬움이 금방 드러나네요. 반복제동 몇 번 돼서 이빠이 받으면 금방 쭉쭉 밀리는 현상이 좀 있어서. 근데 뭐 이 차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반복제동 하실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와인딩 타실 일은 잘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내구성 좋은 브레이크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기아가 브레이크 면에서 많이들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100km로 달리다가 풀브레이킹 들어갔을 때 한 번의 제동의 제동거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진짜 제동거리가 길거나 실제로 520D랑 데이터를 비교해봐도 아마 이 차가 크게 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520D나 이런 그러니까 BMW의 그 좋은 브레이크랑 이 현대기아의 말썽쟁이 브레이크랑 비교를 해보면 한 번의 제동에서의 제동거리 차이가 아니라 반복 제동이 들어갔을 때에 급격히 지치는 현대기아 브레이크가 단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반복 제동 말고도 120 이상의 고속 영역에서 브레이킹을 밟으면 즉 이 브레이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가면 금방 브레이크가 좀 버티지 못하는 능력을 보여서 제동거리도 좀 길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체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고속에서 브레이킹을 밟으면 차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직선 영역에서 이 정도 밸런스가 깨질 정도면 회피 제동, 앞에 어떤 물건을 보고 그거를 피하는 제동, 회피를 하면서 핸들을 타가가면서 제동이 들어갔을 때 거의 PC테일 아마 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런 차체 밸런스가 깨지는 브레이킹 능력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것 좀만 더 신경 써서 정말 스포티함이 묻어날 정도는 아니라도 평균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거는 언뜻 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이네. 시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되게 쇼파같이 커 보이거든요. 엄청 쇼파같이 이게 넙대대하고 넓어 보이는데 편해요. 이 옆으로도 넓고 등짝도 그렇고 홀딩 능력은 딱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잡아주진 못하는데 홀딩 능력 말고 홀딩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편안함에서는, 이 차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차니까 그래도 편안함에 있어서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고 요추 쪽에 바람 넣어주는 럼버 서포트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실내 디자인도 이쁘고 계기판도 심플해서 시인성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계기판 시인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계기판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액정을 통해 LCD 액정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정보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발전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수입차 대비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하부에서 소음이 많이 차단돼야 되는 차잖아요. 그랜저급의 K7. 근데 하부에서 소음이 조금은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핸들은 참 이쁘네요. 진짜 핸들은 기아가 핸들 되게 잘 만드네. 요 에어백 있는 크락션 누르는 이 부분이 동그래갖고 그 K5도 D컷까지 넣어주면서 아주 마음에 들었었는데 패들이 없는 건 좀 아쉽지만 하긴 뭐 패들 넣어도 이 8단 미션이 워낙에 둔해서 그런 거는 뭐 만족스럽게 대응을 못해서 아쉽지만 핸들 참 이쁘고 실내도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어떤 각 버튼들도 그렇고 그냥 이 차는 편안하게 타는 차. 하지만 편안하게 타기에는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나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조금 이렇게 밟고 싶을 때 나는 밟고 싶은데 운전자를 그런 의지에 대해서 이 차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서스펜션의 완성도도 좀 아쉽고요. 아무리 아버지 차고 편안하게 타는 차라도 조금 서스펜션 좀 세팅 좀 조율 좀 잘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가끔 밟고 싶을 때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라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K7이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이제 출시하게 될 그랜저에서 조금 더 큰 기대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디젤을 이 차에 투입을 하면서 연비 공인 연비가 죄송합니다. 공인 연비가 복합 연비로 14.1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연비적인 부분은 봤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8단 미션이랑 이거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차체고 전륜 구동을 통한 어떤 동력 손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인지 공인 연비는 14kg대 복합 연비는 14kg대로 돼 있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고요. 고속에서 정속 주행했더니 이게 정속 주행을 부르는 차거든요. 이게 재미도 없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밟고 싶어도 참 정속 주행을 하게 되는데 정속 주행하고 갔더니 거진 20km 가까이 연비 나오는 것 같고 시내 주행에서도 10k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서 충분히 연비도 디젤 엔진으로서 소음과 진동을 전달해주는 대신에 디젤 엔진의 역할은 빼먹지 않고 한 것 같아서 그런 건 연비는 만족스럽습니다. 차 이쁘네. 이 정도면 이 차 머리 공간도 꽤 넓고 이 정도면은 가성비로 따지면은 저한테는 가성비가 안 좋을 수 저는 이제 운동 성능이 재밌는 차를 좋아하니까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나 이렇게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또는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고 좀 넓은 공간도 필요하면서 운전 성능에 크게 기대를 안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K7 충분히 만족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옵션 조금만 넣으면은 가다서다 하는 길에서도 스스로 운행을 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좋네요. 사각지대 경보도 그렇고 통풍 시트도 옵션 좀만 넣으면 다 넣어주고 그런 거는 참 현대기아가 뭐 옵션 부분은 잘 하니까 내비도 그렇고 내비에 대한 그 시인성도 좋고 아 이 MDPS는 진짜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욕 많이 해주세요. 욕을 먹어 마땅하고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분들 많이 돌아서세요. 돌아서야죠. 우리 한국 자국민의 수준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는 제조사는 신뢰를 잃음으로써 판매량 저하로 이뤄지고 요즘에 현대기아 내수 판매량 많이 떨어지고 70% 깨졌다고 난리 나더만 별로 안 그러고 배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무서운 거죠. 전혀 안 무서우니까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 이 차에 스티어링 시스템 안 그래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현대기아 말 많은데 여기는 C 넣어주고 C타임 넣어주고
수치령에는 R타입 넣어주면 R타입이라고 능사는 아니고 그것도 부족한 판에 지금 R타입 그거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그것도 이 진짜 약간 이질감 느껴지고 답답했는데 아 근데 여기다 그랜저급인데 차값이 3천이 넘는데 C타입 넣어준다는 건 국민을 진짜 그러니까 2차 사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들이 인터넷도 잘 안 하시고 스마트폰도 쓸지 모르고 막 이런 거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거는 진짜 욕먹어 마땅하고 우리 소비자분들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을 하죠. 이거는 뭐 경쟁사를 벤치마킹해서 만들기는 커녕 소비자 딱 수준 보고 소비자 수준에 맞춰서만 만드는 이건 아니지. 소비자 수준은 더 낮다고 할지라도 경쟁사가 그런 걸 넣었으면 경쟁사보다 오히려 좋은 걸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K7에 C타입을 했는데 결제문서 올렸더니 그게 반려가 안 나고 승인이 나지? 아 나 진짜 문서 조회해갖고 그거 누가 결제 올렸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 진짜. 그걸 어떻게 결제를 해주지? 아 이게 보통 회사에서 감독님 그 결제문서 올라오면 K7인데 C타입이야 스티어링 시스템이 R타입도 개판인 판에 C타입이래 근데 수출형에는 또 R타입이네? 그 결제문서 올라오면은 차상의자가 그거 딱 보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김부장 너 일로 와봐 너 제정신이야? 너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다는 놈이 어? K7에 지금 C타입 MDPS 넣으라고? 야 그 형 누가 먹어? 내가 먹어? 네가 먹어? 너 그러다가 소비자들 다 돌아서고 그리고 너 수출형에는 R타입으로 결제 올렸더라? 그 결제 다 났던데? 너 수출형에 이미 결제형 R타입으로 놨는데 어? 내수 버전에다 이거 하면 내수 차별이라고 또 인터넷 떠들고 보배 들으면 뜨면은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해서 반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승인을 하지? 아 그럼 내가 이거 진짜 최종 결정권자면 여기에 솔로 쓰는다고 하면은 난 불러서 조인트 깔 것 같아. 야 가뜩이나 우리 실력 없어갖고 지금 서스펜션도 지금 맥퍼슨 멀티링크 넣어도 이거 참 되게 부족한 판에 롤링 나고 막 그렇다고 이걸 서스를 딱딱하게 하자니 우리 40, 50대 운전자분들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좀 소프트하게 하고 편안함을 추구했더니 운동 성능 안 좋아지고 이러는 판에 그나마 운동 성능 최소한의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야 타이어라도 하물며 브리지스톤 S001 같은 썸머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는 못 넣어주더라도 이번에 아반떼 스포츠 들어간 그 뭐야 S1 에보2? 그런 거라도 좀 넣어주든가. 아 솔루스가 뭐야 솔루스가 이거는 서스펜션 롤링이 아니고 타이어 자체가 롤링과 요잉을 다 유발하고 있어 지 스스로가. 타이어 홀딩 능력, 접지 능력, 사이드월 다 떨어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제가 K7을 2세대 K7 디젤 8단 미션 전륜기반 8단 미션이 최초로 적용된 이 2세대 K7을 운전해본 결과 운동 성능에서는 여타의 매체들에서 칭찬했던 거랑은 다르게 아쉽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그냥 딱 이 1세대 K7하고 비교해보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조금씩 다 낮았지만 획기적으로 스포티함을 담고 있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차체 강성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1세대 비해서 차체 강성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살짝 몸으로 느껴질 정도니까 그런 거는 좋은 것 같고요. 차체 강성에 있어서는 좀 좋아졌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 성능은 아쉽고 강성은 좋아졌으나 핸들에서 바보짓을 하고 서스펜션은 저속에서 탄탄한 듯 했으나 고속에 이르면서 노면 홀딩 능력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을 보였고 CMDPS가 예전의 CMDPS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그래봐야 CMDPS였고 CMDPS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찰나 우리 고귀하신 외국분들은 RMDPS를 달고 있는 K7을 탄다는 거에서 분노를 느끼고요. 그 와중에 타이어마저 마제스티 솔루스인가 뭔가 하는 사계절 타이어는 정말 딱 모닝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타이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아 참 이거는 피시텔도 아니고 뒤에가 막 따로 뭐가 아 참 뒤에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뭐 그렇게까지 뒤에가 따로 놀 만큼 큰 차도 아닌데 운동 성능은 제가 궁금했던 다른 매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아 K7 미국 이름 카덴자. 옛날에 오피러스 때는 이름이 아만띠였는데 참 웃기죠 이름. 원래 아만띠로 팔리다가 이게 여러분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게 외국에 팔릴 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현대 소나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소나타거든요. 제네시스도 제네시스고. 근데 마케팅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기아는 K3, 감독님 아세요? K3 뭔지? 미국 이름? 포르테. 포르테. 미국은 포르테고요. K5는 옵티마. 저 옛날에 옵티마라는 차 있었죠. 로체 이전에. 옵티마 지나가네. 딱 말하는데. 대박. 옵티마고요. K7은 카덴자. K9은 K9으로 팔려고 하다가 K9이 그 개새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요기랑 비슷하다. 그래서 K9으로 안 하고 쿠오리스. 근데 쿠오리스라고 하고 미국한테 딱 알렸더니 미국 딜러들이 이제 신차가 발매가 되면 신차에 대한 판매 교육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인이 영어로서는 쿠오리스를 보고 하는 말 쿠오리스? What the fuck? 이거 어떻게 읽냐고. 못 읽는 거야 미국인이 씨발. 미국인이 못 읽어.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결제 누가 했냐고. 이거 결제한 사람도 내가 종문구 회장이면 이거 불러갖고 조인트 깔 것 같은데. 야 쿠오리스 정한 놈 나와봐. 야 너 차 이름이 쿠오리스라고? 옆에 이제 제임스 김 불러놓고 야 제임스 너 한번 읽어봐. 근데 못 읽어. 야 그럼 엄청 까이는. 난 회사에서 그러면 개 까이는데 진짜. 그 결제 난다는 게 신기하다 나는. 아무튼 K9은 쿠오리스예요. 이유는 뭐 그 나라에 맞게 했다는데. 그래서 미국 법인에 있는 딜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차를 팔아야 되는데 이름을 쿠오리스라고 정해놓으면은 이거를 차를 어떻게 파냐고. 한국에서 차 출신인데 이름이 간장공장 공장장이야. 뭐 어떻게 팔아. 발음도 못해갖고. 아무튼 이름이 그렇게 좀 다르게 나갑니다. 현대 같은 거는 뭐 아반떼는 엘란트라, 소나타는 소나타, 그 위에 그랜저는 아제라,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에쿠스는 에쿠스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번외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따지지 않고 기아 그랜 현대의 그랜저지 기아의 K7인지 하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사줄 때 그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 꼼꼼하게 챙겨준다면 그래서 더 고객 감동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부모님 세대 말고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정말 나이를 먹고 경제권을 지녔을 때 젊은 애들이 껌뻑 죽는 BM이나 벤츠 아우디를 안 넘어가고 계속 메인터넌스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국산차를 운행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 마케팅보다는 정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케팅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보면 요즘에 막 감동 마케팅 그런 거 하더만 그 어떤 사회단체에 버스 같은 걸 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오래된 차 있잖아요. 감독님 보셨어요 광고? 그 오래된 차 갔다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리스토어하는 건 아니고 그걸로 자동차 시트 같은 걸로 되게 막 오래 탄 차인데 폐차하는 줄 알고 보냈더니 현대가 그걸로 이벤트를 해갖고 이쁘게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고 선물하고. 그럼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어떤 감동적인 거 말고 실제로 이 차 안에 요소요소에서 고객이 감동 먹을 만한 4세대 에어백이 출시하면 넣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차에 MDPS에서 15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원가 아낄 생각 하는 것보다 RMDPS 넣어주는데 거기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평균이고 그건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넘어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대시보드 안에 있는 에어컨 필터 있잖아요. 에어컨 필터를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나사에서 발표하기로 한국이 대기오염 진짜 끝판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현대차 이미지에 개선할 수 있게끔 원가 3-4천원짜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에어컨 필터 말고 아싸리 미세먼지까지 잡아낼 수 있는 엄청 비싼 필터 막 10만원짜리 필터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광고 때리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봄철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현대 기아차를 타십시오. 저희 필터 꺼내서 보여줘. 이거 전에 있던 거 3천원짜리인데 저희 10만원짜리 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고객들 뭐 누가 욕하겠습니까? 좋아하지. 그리고 정말 기관지 안 좋거나 건강을 신경 쓰거나 또는 아이가 있는 집들 믿고 현대차 사겠죠. 그런 브랜드가 실제 있어요 감독님.
어디가? 아이언맨이 만든 자동차, 아이언맨. 앨런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있죠, 전기 자동차. 네. 걔네는 이 필터가 겁나 좋은 게 들어가서, 헤파 필터가 들어가서, 그 미세먼지까지 다 잡아낸다고 하더라고. 전기차인 것도 마음에 드는데, 그런 것까지 넣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좀 보고 배울 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쉽습니다. 뭐가 됐건. 참 고속, 이렇게 싸봐도, 참, 로면 홀딩 능력도 떨어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직발에서는, 직발에 대한 고속 안정감은, 근데 요즘에 직발 안정감마저 떨어진 차가 어디 있나? 요즘에 직발 정도야 뭐, 다 좋지. 근데 이제 직발에서 어떤 핸들 타각이 들어가거나 코너가 나와서 쭉 비비고 들어가면 이미 서스의 부족함을 느끼기 전에 이미 타이어가 포기해. 하지마. 나 할 줄 몰라. 해본 적 없어. 하지마. 그 씨발! 아니 자꾸 욕하면 안 돼. 이거 내가 그러면 서스펜션에 어떻게 느끼라고. 서스펜션 좀 느껴보려고. 고속으로 쓰면서 코너 쫙 말아 돌아보려고 말 준비했더니 말지마. 나 말려본 적 없어. 하지마. 타이어가. 아. 그 와중에 브레이크 밟았더니 브레이크가. 나 150에서 브레이크 잡을 줄 몰라. 하지마. 천천히. 아빠 차. 아빠 태우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이 차는 그런 운동 성능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차는 운동 성능에 초점을 맞추신 소비자분들은 반드시 시승을 해보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제가 감히 뭐 얼마나 뛰어나다고 이거는 뭐 운동 성능을 따지시는 분들이 탈 차 아니니까 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참 참 운동 성능에서 아쉬움 되게 많았거든요. 감독님 너무 했나? 제가 너무 깠나요 감독님 이거? 너무 지인한테 차 받아갖고 차 너무 안 좋다 그랬나? 근데 진짜 봤잖아요 아까 이분은 차를 감독님 차를 하나도 모르고 느끼긴 모르게 엉덩이가 마비된 분인데 아까 보더니 이거 왜 뒤에가 이렇게 움찔거리냐 뒤에가 후륜도 아닌데 뒤에가 움찔거려 막 아 제가 물론 핸들을 급격하게 돌리긴 했지만 이제 감독님도 리뷰하면서 다른 차들 막 타봤으니까 이걸 돌리면은 그냥 차가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하고 말아야 되는데 차가 따로 놀아 차가 노면하고 완전 따로 놀고 금방 안녕 하고 놓치려는 난 그런 핸들링 할 줄 몰라 안녕 잘가 운전자 하늘에서 봐요 너무 깠어요? 괜찮아요 저도 쉬는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 인사 전화하고 왔어요 혹시 되게 졸라서 이 차 타다가 하늘나라 안녕 할 것 같아갖고 네. 안녕 우리 다음 생에 봐요 2022년이 아니고 다음 생에 봐요 안녕 이게 자동 이래 말했잖아요 제가 그럴까 자동으로 안전운전하게 되는 차 자동으로 연비운전하게 되는 차 그런 말에서는 장점이네요 그래서 연비가 좋은 거 봐 그래서 연비가 좋았던 것 같아 아무튼 K7은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